네, 안녕하세요. 새청 아일랜더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하다기보다는 지금은 구하기 조금 힘든 멀티툴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 주먹 안에 쏙 들어가죠? 네, 여기 안에 싹 들어가고 뭔가 이런 작은 주머니에 들어있는데 네, 보이시죠? 소그라고 써 있습니다. 네, 소그사에서 나온 멀티툴이고요. 지금은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 그 키체인 멀티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굉장히 갖고 싶었던 모델 중에 하나인데 또 어떻게 우연하게 구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SOG하고 크로스 그립이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는 이건 뭐 펫펜딩인가? 그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영어를 잘 몰라서. 네. 아무튼 이 크로스 그립이 특이한 점은 먼저 보여드려야겠네. 예, 바로 이 플라이어 때문에 크로스 그립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키체인 멀티툴에 있는 플라이어는 레더맨 PS4나 아니면은 그 거버사, 마이크로 다잉 같은 툴보다 툴 그런 것들은 약간 롱 노우즈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약간 블런트 노우즈 형태, 블런트라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짧은 형태의 네, 플라이어가 장착이 돼 있어서 네, 특이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싶었던 모델 중에 하나예요. 네, 일단 무게는 제가 지금 저울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2온즈 정도? 네, 2온즈가 얼마죠? 제가 댓글에다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총 길이는 6.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너비는 2cm가 조금 넘고요. 두께는 한1.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이 근데 크로스 컷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메인이 가위인데, 크로스 그립은 왜 크로스가 붙냐면은, 이 소그사의 특이한 이 기어를 가진 이 부분 때문에 네, 크로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네, 요새 나오는 소그사 툴들은 거의 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이제 원조격이, 시초? 원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그 시초라고 해야 되겠죠. 뭐, 제가 단어 선택을 잘 못했는데. 아무튼 이 녀석들이 먼저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소그 멀티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레더맨 툴들과 다르게, 레더맨 툴들은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펼치죠. 네. 근데 이 녀석들은 하나만 잡고 쫙 하면은, 동시에 펼쳐지고 동시에 닫아지는 이게 약간 중독적이에요. 재밌어요. 부드럽게 돼서 재밌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단점도 있는데 레더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한쪽만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이 녀석들은 한쪽만 뺄 수가 없고 동시에 다 빼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호평을 받는 시스템 뭐 메카닉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관도 상당히 멋있죠. 이런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놨습니다. 이게 저는 멋있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특이한 기어와 여기 스프링이 있더라고요. 스프링 있다가 설명드리고. 이제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은 없습니다. 이것도 약간 오래된 툴이라서. 검색을 해봤는데 정확히는 확실하진 않지만 98년도쯤에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좀 오래된 툴들 중에 하나죠. 네, 이건 생산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레더맨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생산 연도를 적어 놓는데 속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자가 있는데 자가 정밀하진 않지만 12cm 정도? 네, 그리고 4인치 정도는 잴수 있는 그렇게 펼쳐서 쓰는 간이 자가 있습니다. 네, 룰러. 네, 그리고 펼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메인 툴이 나오는데 이게 저는 엄청 튼튼한 줄 알았는데 키체인 툴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튼튼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두껍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빈 공간이 좀 많이 있고 약간의 덜렁덜렁 네,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약해 보이긴 하는데 또 엄청 약한 것 같진 않아요. 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제가 생각에는 엄청 크고
두꺼운 플라이어를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튼튼한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로 이제 종이를 집어봤는데 맞물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부형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맞물림이 굉장히 좋고, 여기 롱로우즈는 아니지만 이 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귤러 플라이어 그리고 와이어 커터까지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 스프링이 있어, 리턴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예쁘기도 하고 미러 피니싱이 잘 되어 있죠. 약간 좀 흠집이 있긴 하지만 거의 새 건 것 같아요. 잘 만든 툴이다,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부 툴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짤막한 나이프가 하나 있어요. 형태도 좀 특이하죠. 네, 4cm가 좀 안 되는, 네, 양날은 아니고 편날이네요. 네, 편날 나이프가 하나 들어 있고요. 썸홀, 썸홀이 아니라 이제 손톱 들어가는 홀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약간 큰 일자 드라이버, 미니 프라이바 뭐 쓸 수 있는 그런 툴이 하나 있고, 특이하게 가운데 여기 툴이 하나 있는데 세로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어요. 좀 특이하네요. 저도 이런 식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멀티툴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집게. 집게가 생각보다 쪽집게가 크고 넓습니다. 네, 잘 집어질 것 같이 생겼네요. 네, 이런 집게가 있고, 반대편에 보면 이제 이거는 우리 손톱깎이에 많이 들어있는 그 툴 같은데요. 네, 파일. 격자는 아니고 그냥 일자로 가로로 나 있는 파일과 이 끝부분, 뭐 손톱 다듬을 때 많이 쓰는데 이거 용도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병따개 기능 같죠, 여기는. 그리고 아주 작은 미세한 일자 드라이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여기도 가운데 뭐 툴이 하나 보이시죠? 플러스 적혀 있는데 이렇게 빼야 되나 봐요. 왜 같이 빼야 되나 봐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조금 빼기가 불편합니다. 네, 이제 빼봤는데 여기 보시면 플러스라고 돼 있죠. 네, 근데 십자 드라이버는 아닌데 플러스라고 왜 돼 있냐면, 이런 그 키체인 툴에 많이 보이는데 약식 십자 드라이버예요. 네, 그러니까 약식으로 십자 드라이버를 돌릴 수가 있는 사이즈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약식 드라이버고, 네, 그 약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자 드라이버 같은 십자 드라이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랜야드 링, 키링을 걸 수 있는 링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예전에 소구에서 나왔던 크로스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툴인데 이제 다시 구할 수 없어서 이제 소장용이 되니까는 이제 막 사용하기는 힘들겠네요. 지금도 계속 나왔다면은 소그도 이 교환 정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요새 나온 모델들은 사용하다가 부서지면은 새 걸로 그냥 바꿔주더라고요. 레더맨은 리퍼를 주는데 소그는 새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그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툴인데요. 네, 여러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